발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뽑아야죠. 이러는 거야.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뽑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몰라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가 다 꾸며낸 얘기예요. 다 지어낸 소설이에요. 오늘 해볼 말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만 루저가 될게요. 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많은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다라는 뉴스를 되게 많이 접했고, 볼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처럼 참 힘든 일, 괴로운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나쁜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욕 듣는 걸 뭐 누가 달갑게 여기겠어, 누가 좋게 여기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현실에 대한 안쓰러움이 항상 들어도 한편으론 얼굴 없는 사람이 가하는 말이 그렇게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있을까? 왜? 안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지 않을 뭐 강인한 멘탈을 갖고 있다, 뭐 나는 그런 걸로 흔들릴 뭐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그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난 만약에 내가 연예인 되잖아, 악플이 달리던 말던 난 아무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얼굴 없는 사람이 한 그냥 나쁜 말이잖아. 그거 일일이 다 상처받기엔 자기 마음이 너무 금방 닳아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얼굴 없는 말로는, 얼굴 없는 말은 애초에 안 듣는 주의예요. 얼굴 없는 말은 수용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악플도 난 자유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악플이 달고 싶어. 막 어디에든 막 그 나쁜 글을 쓰고 싶어. 저 사람 뭐 이상한 놈이고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네, 뭐 지들끼리끼리 잘 노네, 뭐 이런 악플이 막 달고 싶기는 해. 근데 안 해. 왜? 타라도 별 소용이 없거든. 그 말이 내 세상을 향한 확성기 같은 게 되진 않아. 그래서 안 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멘탈도 강하고 뭐 쉽게 안 흔들리고 뭐 강철 멘탈? 뭐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일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내 멘탈은 굉장히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냥 허세일 뿐이었고, 오늘 같은 날에 나는 진짜 그냥 한낱 한심한 패배자였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들었냐면 제가 근로학생을 하는데 어린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대 직원 같아. 그들은 너무 무례해.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남자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그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고 너무 냉혹하고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누군가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야. 처음엔 그런 일 있어도 뭐 그러다 말겠지, 뭐 한 번 두 번 그러겠지, 그리고 뭐 내가 그런 걸로 상처받을 사람이야, 이런 허세가 좀 있었어. 나는 그런 걸로 아무렇지 않을 거야, 난 그런 걸로 뭐 상처받고 흔들리는 그럴 약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그게 완전히 부서졌음을 확실히 깨달았고 인정하고, 내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깨달은 계기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오늘 하루는 난 패배자가 되기로 했어요. 오늘만큼은 난 루저, 찌질이, 패배자, 실패자. 센 척하면서 나댔는데 알고 보니까 난 진짜 한심했고 진짜 허세일 뿐이었고, 근거 없는 허세,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슬픔도 화남도 아니야. 그냥 자책감이었어, 자괴감 일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제 실수예요. 제 실수였고 내 실수긴 한데 그로 인해 딱히 뭐 누가 피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내 실수인 건 명확했지만 뭐 피해가 크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실수를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어준 사람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어. 한 30%. 물론 실수한 제 잘못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로장학생 일을 하는데, 뭐, 통화를, 민원 전화가 왔어. A한테 옮겨줘야 될 걸 B한테 옮겼어.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죄송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잘못 눌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했어. 근데 갑자기 내 담당자 어리고, 싸가지 없고, 일하는 사람이 와서, 전화번호 표 제대로 보고 옮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날 넘 보면서 까는 거 알죠? 이거 알지 않아요? 근데 왜 이랬어요? 이걸 또 들었어. 물론, 내 실수는 맞아. 근데 약간 변명을 하자면, 내가 만약에, 그런 걸로 실수 안 할 사람이었으면, 그 지잡대에서 일하고 있겠어? 내가 그런 실수? 며칠 만에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똥 지방대 근로학생으로 일했겠냐고. 난 어쩌면 난 생각만큼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걸 방치하려고는 하진 않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안 하기 위해 메모도 더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그 과정에서 누가 확확 막 뭘 쪼대고 찌르니까 너무 금방 뚫려버린 거예요. 내 껍질이. 거기서 출혈이 너무 컸나봐요. 그 상처가 너무 컸나봐. 그 일로 너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불쾌한 마음을. 겉옷을 벗고 그냥 티만 입고 있는데 열이 나. 얼굴이 얼얼해. 그리고 입 계속 말라. 그리고 자꾸 뭐 할 때마다 잘못한 것 같아서 막 옆자리 눈치 보고 눈 마주쳐.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어. 뭐 입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안 잡히고 안 보여.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부서져요. 그 불편함, 불쾌함, 어떤 압박, 질타, 꾸중, 꼽주기를 받아서 그런지 난 그 받은 실수한 건 당연히 잘못이고, 실수한 나도 조금 뭐 좋진 않아. 당연히 누가 실수하고 싶겠어. 실수하는 나도 조금 실망스럽고. 그래서 교정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계속 쪼는 게 난 너무 상처됐어. 난 정말로 이런 걸로 상처 안 받고 난 평생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오늘 확인했고, 그로 인해 상처가 너무 컸어요. 내골격 동물이랑 외골격 동물의 차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내골격, 뼈가 안에 있잖아요. 내골격 동물이야. 그래서 표면은 계속 상처나면서 강해질 수 있어. 완전 내골격, 그 속에 뼈를 다치지 않는 이상. 근데 외골격 곤충들, 뭐 장수풍뎅이, 하늘소는 아니구나. 그런 껍데기가 튼튼한 동물, 곤충들 있잖아요. 아르마딜로일 수도 있겠다.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곤충들은 겉이 단단해. 하지만 속은 물렁해. 겉이 뚫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단단하니까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 자신의 마음을 어떤 곤충과 동물과 비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골격 인간이다 하면은 겉이 계속 상처 입으면서 커질 수 있겠지. 더 강해질 수 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외골격 동물이었어. 겉에 단단한 척 하는데 그냥 뚫리면 그냥 바로 죽어버릴 정도로 취약한 동물이었어. 그로 인한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자기 변호를 하자면 실수엔 답이 없어. 근데 제가 공익생활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처음에 전화 받는 일? 뭐 나도 많이 실수했겠지. 잘못 옮기기도 하고 옮기다 끊기기도 하고 뭐 딴 사람 전화인데 뭐 잘못 옮기는 이런 일 좀 있었어. 근데 그런 일 보면서 스스로 교정할 시간이 있었어. 전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업무는 저 사람이 아닌데 잘못 옮겼네 하면 내가 메모해. 그럴 시간이 충분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한번 잘못 올리니까 나한테 딱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조금씩 전화번호 표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이러는 거야.
물론 뭐 상하관계가 있는 위치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가 확실하고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면 그렇게 혼내서라도 교정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그걸 이제 일주일 일하는 근로학생한테, 직원 일 돕는 근로학생한테 그 탓을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해. 제가 선입견 프레임 만드는 걸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근데 난내 프레임이 항상 맞았다는 게더 유감스러워. 저를 혼낸 그 사람들은 어린 애들이었어요. 어리고, 일하고, 싸가지 없고, 시간 방지고, 실실대면서 비꼬면서 혼내는, 탓하는, 꼽주는 애들이었어. 나보다 어렸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었어. 제가 공익생활 2년 할때한 번도 그런 꾸중, 꼽, 눈치를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익할 때는 공무원분들이셨고, 나이도 적어도 25, 6인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긴 해도 나머진 보통 30대 중후반이었어. 아무리 빨라도. 나이가 많다가 다 일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뇌가 똑바른 사람들은, 적어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의 업무를 돕는 애한테 꼽주듯이 혼내진 않았어. 가르쳐 줄순 있지. 쪼꼬뽀야, 뭐, 이거는 여기 여기고, 뭐 어떤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잘 말해. 근데,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은, 이거 왜 몰라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거 맞아요. 생각 좀 하고 해요. 이런 말안 해. 군대에서도 이런 말은 못 들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 뭐, 전,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공익이었고, 그냥 훈련소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군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 일단 가르쳐. 짧고. 뭐, 어떤 업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알려주. 못하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좀 착했던 것 같아. 내 훈련소 분대장님은.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일단 자기는 괜찮다고 해. 자기가 혼내도, 우리 때문에 혼나도. 그리고 알려주지.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알려줘.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만 잘 말해요. 근데 난 정말 왜이 유감이, 왜내이 프레임이 항상 맞는지 모르겠어. 젊고 일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나도 나쁜 사람이고 싶어. 근데 나쁘지 못하는 이유가 죄책감이 들어. 만약에 내가 뭐 직장 뭐 과장이야. 막 이제 신입 들어온 막 20대 초중반 애들한테 뭐 똑바로 안 해? 뭐 그런 거밖에 못 해? 라고 하면 하루 종일 미안해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 근데 왜 그걸 좋아하는 애들은 꼭 어리고 일하는 애들이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알바도 하고, 뭐, 공익도 하고, 뭐, 내가 본 직장 환경? 이랄까? 직장 환경에서 제일 문제 있는 애들은 제일 어린 애들이에요. 공익 생활할 때, 민원 신고, 그 불만 민원 접수 제일 많이 받는 애들? 공무원 관계 제일 안 좋은 애들? 제일 어린 애들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항상 공무원이랑 싸우고 민원한테 불만 접수 받은 애들 막 24, 다섯 되는 애들이야.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난 이게 그냥 내그 공익대 한때 경험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팩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지금도 그러지? 왜 제일 나에게 문제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제일 어린 애들이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다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게다가 난 그냥 이 유감스런 환경이 너무 마음 아파. 꼭 어리고 일하는 애들은 왜다 싸가지가 없을까?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한번더 이런 가짜는 일로 나한테 꼽주면 근로장학생
뭐 돈이고 지랄이고 그냥 신고해. 나 안 할 거니까 신고해. 알아서 해. 장학금 가져가. 일한 거 그냥 공짜로 쳐줄게. 가져가. 일만 안 하게 좀 해줘. 이 생각을 막 몇십 번 하면서 싸우는 생각까지 했어. 나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착해졌을까요? 왜 그런 힘든 상황을 왜 이렇게 못 견디는 착한 사람이 됐을까? 옛날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고 넘겼는데, 기억도 안 하고 넘겼는데 너무 착해. 왜 이렇게 착해졌지? 왜 그런 거에 하나하나 마음 상처받는 애처럼 착해졌을까? 와. 그래서 결심한 게 이거였어요. 나 방금 글도 쓰고 왔어. 장학재단에다가. 끝내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쪼꼬뿌 저놈 저놈 일도 안 해보내라. 뭐 조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힘들어서 일을 못해? 에잉 쯧쯧 어린 놈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또 맞기도 할 거야. 내가 어리고 아직 일도 얼마 안 해봤으니까 멘탈 약해서 이런 작은 일로 흔들린 거? 맞지? 솔직히 팩트야.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이 팩트야. 아무튼 하기 싫어. 내가 어려서 사회 경험 못해서 이런 일로도 상처받는 나약한 애? 인정할게. 나 그래서 말했잖아요. 오늘만큼은 난 루저가 될 거예요. 당당한. 오늘만큼은 당당한 루저가 돼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오늘은 전 루저가 맞고 루저임을 인정했고 반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팀원이 한 8명이 돼. 8명이 각자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내가 다 받으려. 일단. 그리고 받고 그 업무에 맞는 사람한테 전화를 옮겨주라. 가 제 업무거든요. 난 이 일 지시한 놈도, 아 놈이 그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업무를 지시한 것도 그 어린 것들 같아. 그 어린애들 같아. 왜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뭐 그냥 대학생이야. 나 자퇴하고 싶은데. 자퇴하는 사람 누구더라? 아, 여기 팀이에. 여기 사람이구나. 전화 걸어. 띠띠띠띠띠. 내 자퇴 업무 관련이시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옮겨 받아. 그럼 내 자퇴 업무 관련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난 말하겠지. 아, 지금 옮겨 드릴게요. 네. 한 명 그 사람 기다렸다 옮겨 받겠지. 왜 이래야 되지? 그 사람은 그 학생 민원은 자기 업무 맞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옮겨받고 다시 해. 물을 식수를 따르는데 굳이 채로 걸러야 될 필요가 있나? 불순물 없애겠다고? 그 정도면 원자 단위로 걸러야 될 텐데. 이 일을 지시받고 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만이 들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굳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A팀이라고 해요. B팀에서 A팀의 기혁씨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근데 난 그걸 그 사실을 몰라. 그럼 내가 굳이 옮겨받아. 다시 그 사람한테 옮겨. 뭔 씹짓거리야 이게. 그래서 저 A팀이라고 하면 A팀의 30대 40대 직원분들 전화 올리면 자기가 받아. 바로. 좀 바쁘면 안 받으실 수 있어. 그때 내가 받아. 근데 꿋꿋이 그 어린 새끼들은 꿋꿋이 안 받아. 꿋꿋이. 꿋꿋이 안 받고 내가 받고 굳이 또 걔한테 옮겨. 걔한테 온 전화 내가 받고 걔한테 다시 옮겨. 뭔 병신 헛짓거리야 이게. 그 어린애들이 모르겠지. 어떻게 일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뭐 어떤 업무를 해래.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뭐 돈을 뽑아오래. 이 통장에 있는 돈 뽑아와요. 해서 가서 뽑아왔어.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됐든. 그래서 왜 뽑았는데? 발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뽑아야죠. 이러는 거야. 뭐 발신자 맞는지라는 상황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뽑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몰라요? 이러는 거야.
아니 뭐 물론 맥락적으로는 이해돼요. 뭐 1, 2, 3, 4 순서대로 업무를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이 4만 지시했다고? 4만 하는 건뭐 융통성 없는 일 못하는 애일 수도 있지. 1, 2, 3, 4를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해야지. 근데 그 어린 새끼들을 공사장 보냈다고 해요. 공사장 뭐 관리하는 분이, 직원분이 뭐 이거 시멘트질 해 하면은 그 사람 딱 시멘트질 하겠지. 그럼 이제 그 공사장 관리하는 감독한테 가. 시멘트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밑단부터 하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혼내면 걔네도 모를 거 아니야. 같은 비슷한 원리 아닐까? 제가 만약에 그냥 시작 일이 이랬다면 아 그런 거 하게 되겠구나 생각해. 근데 공익할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알바할 때, 좀 나이 있으신, 좀 노련하신 분, 조금 지능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이거를 해. 자, 초코보야, 은행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첫 번째로 이걸 해야 해. 두 번째로 그리고 이걸 해야 해. 세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해. 알았지? 이해했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해줘. 왜냐면 그분들이 나를 통해 일을 시켰다고 해도 결국은 그분들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된 일을 시키면 피해보는 건 그들이야.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알아. 예를 들어 뭐 제가 조금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내가 뭐 오버워치를 뭐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만약에 막 브론즈 똥통 브론즈야. 그러면은 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막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막 조금 높은 대급이야. 그러면 아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아 하고 알고 말할 거야. 알고. 근데 이걸 모르잖아. 다짜고짜 야 이걸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나한테 일 시키는 그 젊은 애 새끼들이 이 때문이지 아닐까 싶어. 본인이 일이 더 만들어지는 게 걱정되면 일을 잘 시켜야 돼요. 난그 생각도 들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시킬 줄도 알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자기 일이 더니까.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이 그냥 다짜고짜 야너 여기 집 만들어 이러면 서로 일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야너집 만들어라는 일을 지시해. 그러면 순서대로 알려줄까?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 이렇게 지시해도 할까 말까 한 일을 시킬 줄도 몰라. 그리고 내가 잘못해오잖아.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젊은 애새끼들은. 이 일을 내가 뭐 직장에서 배웠으면 뭐 직급이 낮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겠지. 근데 근로장학생인데요? 당신들 일을 얼탱이 없이 내가 맡아주고 있는데 탓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물론 이것도 어떤 조금 나이 있는 꼰대들이 들으면 이렇겠지. 아유 저 젊은 놈또 지가 일 못하고 남 탓하네.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긴 해요. 내가 일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근데 같이 좋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닐까? 자기들만 좋지 않고 뭐 그렇다고 막 나한테 조꼬뽀님 제발 이일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 본인이 일 만들어지기 싫으면 나한테 일을 잘 가르쳐줘. 뭐 힘든가? 이게 힘들면 일 어떻게 해? 일도 못 시키면서 일은 어떻게 해? 아이씨 참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패배자의 변명이고 그냥 남 탓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좋아질 수 있어. 나도 뭐나나뭐 왕대접 해달라고 안 바래. 그냥 일 시켜도 돼. 명령 줘 반말 다 상관없어. 그냥 제대로 일만 시켜줘 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세요 이렇게 좀 알려줘. 그냥 다짜고짜 돈 뽑아오세요 해서 돈 뽑아오니까 수신자 확인을 해야죠 이렇게 화내지 말고. 전뭐이 일로 뭐난 결백하다 뭐 그것들이 잘못했다 이런 걸 말할 생각도 아니고 누굴 탓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너무 유감스러워. 젊은 사이코 꼰대들이 왜 생기는지를 여기서 알게 된것 같아요. 젊은 사이코 꼰대 오늘 만든 말이거든요.
그런 젊은 애새끼들이 커서 일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은 못하고,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들 일 생겼다고 화내고, 하는 것마다 이걸 왜 이랬어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잘 몰라요? 이렇게 이따위로 말하는 게 생기는 이유가 내 생각엔 이거 같아. 그리고 왜 항상 어리고 일하는 애들은 이렇게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지? 그러면서 밖에서는 막 자기가 뭐 되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연인한테 되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뭐 나는 열린 생각, 열린 마인드야. 수직적 구조 싫어해. 사람을 평등해야 돼. 이 소리 하고 있겠지? 현실로는 자기 일 덜려고 근로학생한테 일 떠맡기고 제대로 못하면 와서 지랄 한마디씩 하는 그런 젊은 애새끼들이 크면 사이코 꼰대가 되겠지? 전 진짜 말하는데 보통 뭐 제 경험 기준으로 보통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꼭 맨날 막 머리 반쯤 벗겨진 40, 50대 부장님들이 어린 것들이 말이야, 어? 이것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지금 공익 인생 2년, 지금 일하는 거뭐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직장 생활, 뭐 직장 생활은 아니지 알바 생활 몇년 했다고 쳐요. 제일 문제 있는 애들은 제일 어린 애들이었어. 오히려 막 40, 50대 머리 좀 까지신 분들 굉장히 정정하고 굉장히 현명해. 어떻게 일을 시켜야 본인도 일이 덜고 일을 시키는 쪼꼬뽀한테도 부담이 적을까? 이걸 되게 절실하게 느낀 게 제가 공익할 때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면 되게 조심이더라. 쪼꼬뽀야 혹시 바빠? 일단 그 양해를 구해. 혹시 내가 이런 이런 일 해야 돼? 좀 해줄 수 있어? 바쁘진 않니? 이걸 꼭 묻고 하면 꼭날 보면서 고마워 좀만 해줘. 하고 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리드 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대한 리드.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애새끼들 있잖아요. 조금씩 이거 있는데 좀 이것 좀 해줘요. 하고 그냥 가. 반응도 안 보고. 아 미안하지 않나? 나는 난 못하겠어. 난 남한테 해줘요. 아니 뭐 명령조는 괜찮아? 내 의사도 안 묻고, 아, 물론, 뭐, 수직 관계니까 일을 해야지, 뭐, 쪼꼬뽀가 일해야지,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시작이 너무 행복했나 봐. 시작이 너무 천국이어서, 잠깐 인간계로 내려오니까 다 악마로 보이나 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뭐,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물어보면은 또 그걸로 뭐라 하지? 그걸로 또 꼽주고, 이런데 뭘 물어보면서 하겠냐고. 물어볼 때마다 개지랄하는데. 내 생각에 이건 자기들의 방식을 제가 빌려서 말해볼게요. 걔네들도 어린 애새끼들인데 자기들은 직원이고 나는 근로학생이니까 낮게 볼수 있어. 내 팀장님들도 문제야. 그 젊은 애새끼들 지각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해. 20분 늦게 오더라 오늘. 평소에 10분씩 맨날 늦게 오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네들이 나한테 와서 꼰대짓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어린 애새끼들이 자꾸 겨 나오는 거지. 겨 나와서 근로학생 하는 애한테 뭐 꼰대 잡으려는 것 같은데. 하, 전 솔직히 이래서 어린 애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물론 이 사회엔 젊으면서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 그런 위대한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나는 그냥 지금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봤을 뿐이야. 난 진짜 어리고 일 못하는 젊은 애새끼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싫어. 제가 비교 대상을 자꾸 공익으로 가서 그런 걸지 몰라. 좀 제가 편협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공익할 때막 40대, 50대 된 분들도 진짜 얼마나 정중하게 내가 감사할 정도, 이렇게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일을 잘 시켜. 근데 젊은 어린 애새끼들을 일 너무 무시켜. 일 시키고도 욕하고, 해도 지랄이야.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가요? 정가요? 애들이에요, 그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몰라.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일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뭐, 가능한 차분히, 조용히, 그 어떻게 잘 알려줘야 해. 잘 하겠지? 잘 해야 나도 피해를 안 보겠지. 이 사실을 몰라. 일단 시키고 못 해오면 지랄하고 자기가 일 수습해. 누가 문제지? 해결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나?
이게 사회생활일 수도 있죠. 수많은 그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어. 하... 그때 되면 난 또 이렇게 징징거리겠지?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겠지? 어쩔 수 없는 걸까? 난 진짜로 살면서 누가 일 시킨 거 억지로 안 하고 뭐 억지로 피하고 억지로 도망가고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그렇고 싶어져. 왜? 사람 대우를 안 해줘서. 현명하고 성숙하게 날 대해주지 않아서. 정말 때려치고 싶어. 게다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제 문제였어요? 그러면 난 그동안 내 인생 커리어에 계속 문제가 있었을 거야. 뭐 어떤 상황 적응 못함, 뭐 일 처리를 못함 이런 게 있을 거야. 근데 한 번도 없었죠? 뭐 조그맣게 있었을 수는 있어. 근데 그냥 그 일이 지금 터지니까 나는 공교롭게도 내 잘못이라기보단 나한테 일을 시키는 그 저 어린애 새끼들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죠. 을로서. 근데 나보고 뭐 그 쪼꼬부 넌 진짜 결백하냐? 넌 정말 청렴하냐? 떳떳하냐? 당당하냐? 하면 아니야, 나도 실수했어. 내 실수로 생기는 문제기도 해. 근데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순간도 문제 아닐까? 미성년자한테 실탄을 쥐어줘. 그 미성년자애가 싸서 누굴 죽였어. 그랬더니 그 실탄 쥐어준 사람이 어른이 와서 걔 제 경찰 잡아가라고 해. 자긴 책임 없다고. 자긴 주기만 했다고. 쏘낸 쟤라고. 쟤 잡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같아. 그 어린 직원 애새끼들이 나한테 일을 줘. 그리고 내가 못하잖아? 그럼 자기들이 일 수습하고 나한테 화내. 전 지능의 차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독 멍청한 사람 있고 유독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오버워치를 해. 브론즈 애들 경쟁전 하잖아요? 리스폰 됐다. 리스폰 됐다. 빨리 나가야지. 죽고. 힐러 보암, 탱커 보암. 또 리스폰하면 혼자 또 쫄래쫄래 나가서 또 딸 죽어. 그리고 이 새끼들 뭐 탱커 차이, 딜러 차이 뭐 이지랄해. 근데 마스터 제가 한번 몇 번 플레이 영상을 봤어요. 마스터분들 경쟁전 한 번 죽잖아. 입구에서 기다려. 다 모여서 갈 때까지. 이 차이는 난 지능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능이 좋은 마스터 직장인이라면 일을 시킬 때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일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방법을 다 알아. 근데 반대로 브론즈 애새끼 직장인들, 진짜 어리고 무식하고 지능 떨어지는 애들, 그냥 일 시키고 가서 뭐 뒤져오면은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본인이 시체 치워. 시체를 안 만들면 되잖아. 왜 만들고 치우냐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꽤 많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고 제 자존감을 좀 낮추는데 한몫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더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래 난 이런 애야, 난 이 정도 일밖에 못하는 애야 라고 생각하기, 혹은 그냥 에휴 잘못했네,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 일어서기, 혹은 여기선 일 못하겠다 도망가기. 전 이번엔 도망가길 선택했어요. 이번만큼은 도망가는 루저가 될게요. 당당하게.